안녕하세요. 이짜부 회님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메뉴를 같이 정했죠? 같이 정했습니다. 머리가 좀 곱슬을 드네. 오늘은 김치찜. 진짜 간만에 한 김치찜입니다. 여기 햇님표 돼지고기 김치찜이고요. 여기 고기 보이시죠? 통째로 넣어서 2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살짝만 드리면.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홈메이드 돼지고기 김치찜. 돼지고기 1근 반 정도가 들어갔고요. 김치 한 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양파를 조금 넣어서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끓였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콘치즈는 옥수수 캔으로 한 통, 그리고 피망 좀 잘라 넣었고요. 피망이 아니라 파프리카였는데? 그리고 마요네즈, 설탕, 피자 치즈 위에 올려서 이게 보글보글 약간 이렇게 데웠고요. 그리고 스팸 한 통, 요렇게. 일단 후식은 설빙에 시킬 건데요. 10시 반에 좀말좀 해주실래요, 누가? 아니, 난반 정도 먹었을 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고기를 한번 잘라볼까요? 잘 자를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방금, 2시간을 방금 끓여가지고, 뜨거워요, 그러고. 그리고 너무 폭삭폭삭 이게 끓여가지고 지금 아직도 연기가 날 뿐더러 고기가 사르르 녹아요, 녹아. 푹 고와갖고. 푹 고와가지고. 이거 그냥 안 뜯어도, 그냥 뜯어서 먹어도 괜찮을 듯한 느낌? 뭐 뼈야, 이거? 뼈예요, 이거? 뼈 너무 큰거 아니에요? 와우. 통고기로. 침 나오네요. 제가 오늘 낮에 곱창을 먹었거든요. 지금 칼칼한 게좀 땡길 때가 됐습니다. 칼칼한 게 땡길 때가 되었어요. 일단 좀 뼈를 발라 먹읍시다, 이거는. 우와. 우와씨. 안 들여져. 와, 이거는 입에서 녹을 것 같지 않아요? 찢어지는 거? 고기? 고기 보이세요? 고기 결이? 퍽퍽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와, 이건 지대로인데? 이렇게 해도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도 그냥.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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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자르나? 네, 삼겹살 부위로 했습니다, 삼겹살 부위로. 박님께서 오늘 청어랑 갔었죠? 일 때문에 합정 갔었는데, 어머, 청어랑 간지 어떻게 보셨구나. 청어 들어가서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1차로는 청어람에서 곱창 전골을 먹고, 2차로는 곱창집을 가서 곱창을 먹었죠. 오늘은 곱창 파티를 했네, 그러고 보니까. 와우. 먹다가 좀 자를까요, 또 이거는? 나머지는? 아, 맞다. 김치도 잘라야 되는구나. 김치 위에만 살짝 잘라서. 여기만 살짝 잘라서. 살짝 올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치도 바스라져요. 너무 고와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타근형님께서도 아침부터 굶고 야근하는데, 어머, 야근하는데 굶으시면 어떡해. 방송 보고 먹고 싶어지네요. 언니 보면 입맛 없던 불들도 다시 살아나는 듯. 버떡? 버떡이 뭐예요? 힘이 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얼른 식사하세요. 일단은 김치를 하나를 촥, 아니다, 고기 먼저 한점착 올리고, 고기 한점착 올리고, 밥은 살짝 식혀놨어요. 살짝 찬밥. 아까 전 2시간 전에 밥 해놓고 밥통불을 꺼놔가지고 살짝 찬밥. 어떡해. 아까 못 읽어드린 분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가 입에 사르르 녹네요, 녹아. 와우. 2시간 동안 님들아, 이거 한번 고와보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없는 김치도 이거는 그냥 고우면 맛있거든요, 진짜로.
와우. 너무 맛있는데? 응? 어머머.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것도? 잠시 조금만 좀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먹고요. 와, 이거 어떻게 끓여놔야지? 튄 거예요? 이거 진짜 만들기 쉬운데, 님들아. 집에서 한번 해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술안주 같은 걸로도.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야무지게 고기 하나만 살짝 돌리고 여기다가 김치 샥 올려서 이번에는 그 김치 먼저 깔고 고기를 싹 올려서 요렇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치, 치즈 얼마나 뿌리셨나요? 그냥 대충 많이 뿌렸어요. 와. 저 요번에 거의 양파만 넣고 설탕 조금 넣었거든요? 와, 이렇게 깔끔하네요. 너무 깔끔하다. 역시, 님들아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치즈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조리 방법은 또 더보기란에 적어놨습니다. 맛있어. 요즘에 약간 피자 치즈에 살짝 꽂힌 듯. 너무 맛있는데요? 에미님께서 김도 있으면 대박인데, 김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쫀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다가 말았어요. 냄새가 이상해서. 당장이라도 김치찌개 끓여야겠어요. 경미님께서 어제 생방을 보고 저는 오늘 저녁을 결국 피자를 먹었다죠. 내일은 메뉴가 정해져 있으니 금요일에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는 진짜 집에 김치만 있으면 김치 있고, 솔직히 참치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김치는 사셨나요? 네. 아, 코코블링 감사합니다. 김치는 종갓집에서 해주셨어요. 장재현님, 나이 서른에 새로운 꿈에 도전하려 합니다. 혜님 언니가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이루시길. 다음에 카레도 할게요. 카레 한 지도 좀 오래됐죠? 스팸 카레. 전 개인적으로 스팸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고기를 더 좋아하긴 해요. 고기가 또 눈앞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 찬밥 딱. 아,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이번 중에 제일 맛있네요. 역시 아무리 사 먹고 싶어도 뭔가 집밥에 뭔가 이런 간이나 이런 입맛에 맞는 거는 정말 집에 세 먹는 게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은 뿅. 소리아님이 주방의 습도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치아 부실한 사미 오빠 시절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우리 설빙은 한 10분 후에 시킵시다.
조금 오늘 빨리 먹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우, 이 행복감을 놓치기 싫네. 오미봉님 감사합니다. 김치, 아, 돼지고기 누린내 안 나게 어떻게 하시나요? 김치 같아요. 그냥 김치 넣고 계속 끓이면 진짜 돼지고기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뼈구나. 이렇게 해서 막. 아니, 저 지금까지 김치찌개 끓였을 때 그래도 고기가 조금 뻑뻑한 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계 많은 부분을 하긴 하는데, 와, 오늘은 너무 부드러운데요? 아, 그리고 티! 이미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육수는 무조건 쌀뜨물. 육수는 무조건 쌀뜨물. 고기는 삼겹살 부위로 했습니다. 요 비계 많은 부분으로.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경진님이 전 내일 돼지갈비를 LA 갈비 만든 갈비를 직접 양념해서 구워 먹을 예정인데 가끔 해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언니도 오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혜니님 저 오늘 점심에 혜니님 우연히 봤어요. 덕계못 드디어 부셨답니다. 혜니님 사랑해요. 청월함에서 봤어요? 아니면 곱창집에서 봤어요? 배우래님께서 혜니님 국물도 시원하게 드셔주세요. 요즘 BJ분들 국물 깊이 하시더라고요. 혜니님 화이팅! 아, 그래요? 국물 시원하게? 왜냐면 먹방에서 국물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뜨겁기도 하고 뭔가 많이 먹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단점들? 뜨겁고 막 호로록호로록 먹기가 힘들고. 와, 이 김치 그냥 이렇게 싸서 먹어볼까요, 우리? 별님께서 언니랑 밥 한번 같이 먹는 게 소원인데 파시마 이번 탈 때까지 퇴사 안 하고 기다릴게요.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요. 70만은 살짝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70만에서 80만 올라가는 건. 이렇게 한 입 아세요. 오케이. 너무 맛있어요. 언니 오늘 청아랑 갔었죠? 일 때문에 합정 갔었는데. 아까 이거 진 아닌가? 와우. 만 명 찍었어요, 또? 감사합니다. 어저께 너무 좀 건방져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맛있게 먹는 방송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하는 방송. 우리 한 숟갈만 먹고 설명시킵시다. 쏭님이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한 입만 쫙 먹고 설빙 딱 시킵시다. 장바구니 넣어놔서 금방 시킬 수 있어요. 밥이랑 같이. 아, 간도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돼 있지. 하나도 안 짜고.
법에 주문하기. 녹화 안 주셔도 돼요. 어? 잠시만요. 일단 살짝 녹화 살짝 이시. 네. 설빙을 살짝 시켰습니다. 그래요. 일시불 돈 나갔어요. 아, 고기도 남을 줄 알았더니 곰새 잘 먹겠어요 이거. 아, 5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랍니다. 와,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입에서 녹아요. 녹아 눌렀습니다. 너무 맛있어. 나중에 김치찜집이나 좀 낼까요? 녹화 다시 눌렀습니다. 입 찢어져라 먹는 거 너무 극호예요. 스팸 두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통삼겹살을 넣었습니다. 통삼겹살. 이번에는 같이 모든 걸 좀 살짝 같이 넣어볼까요? 스팸이랑 또 같이. SA님이 또 후원을 추석 연휴 때 연차 써서 시드니 가요. 그때까지 혜니님 먹방 보면서 식욕 달래보렵니다. 이야, 외국 나가시네. 부러워하지 않을 테다. 나 고기도 살짝 올리고. 고기를 다 너무 크게 썰어갖고. 근데 고기를 지금 거의 다 먹은 게 실화인가요? 하고 김치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김치는 어머니 표인가요? 종갓집 표입니다. 김치 한 포기 넣었어요. 와, 이거 완벽하게 좋아한대요. 뱃살 안 넣는 비결은요, 저기 뱃살 많이 나왔습니다. 뱃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니 물도 좀 드세요. 어머, 그러고 물 한 모금을 안 마셨네요 저? 안 짜다는 증거예요. 너무 잘 졌어요 오늘 요리. 다음에 이거 레시피 동영상으로 찍을게요. 이사 가서 모든 건 이사 가서 내가 동영상을 꼭 찍고 말 거예요. 11,000분이 지금. 김치도 거의 지금 입에 녹아서. 솔직히 고기 아니어도요, 지금 김치랑 스팸하는 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레슨이 계란후라이 하나에서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지금 느낌이, 왜 김치찌개는 끓여놓은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다시 끓이면 진짜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 나요 지금. 어저께 끓여놓은 김치찌개 맛 나요. 희한하다잉. 어떻게 이렇지? 고기를 조금 더 썰어봅시다. 여기에
뼈가 있나? 바스라져. 폭삭 익어가지고. 나 고기만 한 점 크게 먹어볼래요. 고기. 이렇게 큰 거 하나 먹어볼래요. 김치 좀 싸서 먹을까? 김치는 거들뿐.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수육 느낌이 나네요. 진짜. 먹을 수 있을까? 하지방.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서. 오늘 고기 좀 이상한데요? 고기 너무 맛있는데 오늘? 그리고 고기 뭔가가 이상해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시켜달라고 하는 거, 이거. 와우. 뭐지? 입에서 사라졌네? 설빙 시켰습니다. 노명이님께서 언니 머리 염색하고 너무 예뻐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 음식들 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들이라 군침도네요. 저도 꼭 해먹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저렇게 해먹어야겠어요. 진짜로 쏘리아님 또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 통으로 한번 해서 2시간만 딱 끓여보세요. 효선님도 맛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구시마 이벤트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가들이랑 언니 꼭 보러 갈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콘치즈는 과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콘치즈를 일단 그렇게 다 양념을 하고 마요네즈랑 설탕 살짝 넣어서 양념을 해서 깔고 그 다음에 치즈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불판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올리고 이만한 큰 요런 큰 통을 덮어서 예열로 한 제일 조그맣게 틀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예열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뚝 꺼내는 거죠. 이거 돌이라서 돌 전달해도 되나? 혜민님 김치찌개 김치 국물 안 넣으셨어요? 그거 짱 맛있는데 김치 국물 그 국물 통째로 먹었죠? 그 김치 사면을 봉투째 들어있잖아요. 그 뭐 비비고도 그렇고 종갓집도 그렇고 그렇게 통째로 넣었죠. 국물까지 그대로. 아니니 이 조합은 밥, 채소 다섯 대가 가게입니다. 레시피 올려주시나요? 레시피 더보기란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진짜로. 들어간 게 없어요. 김치랑 고기랑 양파예요, 진짜. 설탕 아주 조금 넣었어요. 고기를 안 올릴 수가 없네, 이거.
조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왜냐면 설탕을 모르고 안 넣었어 처음에. 근데 먹어보니 괜찮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간을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안 넣었어요. 롱또러니께서 언니 오늘도 이쁘시네요. 저는 장염이라 못 먹지만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미사마모 뚱이님이 언니 저의 강아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마르티스 김뚱이랍니다. 뚱이 하이. 제 친구 강아지 이름은 뚱이였는데 말티즈였고. 신기하네. 와 고기 고기 도톰. 이거는 그냥 먹고 싶은데 이거 아 도움이 되네. 김치에 말아갖고 싹 촥. 근데 요거는 하나도 안 짜고 진짜 안 되죠? 정말 죽이네요 오늘 메뉴. 이 맛있는 거를 저번 주에 안 해먹었네 세상에. 김치찜 할 때도 물 넣으셨나요? 좀 반 정도 차게 끓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김치와 고기의 반 정도 그 쌀뜨물을 넣고 같이 끓였죠. 은근히 계속 배추에서도 물이 나와서 계속 2시간 동안 졸여도 국물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고기는 삼겹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좀 그 비계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비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다리나 뒷다리살 쓰시면 아마 조금 더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직접 요리했죠. 그래서 약간 이 기름 둥둥. 맞아요. 목살도 좋아요. 목살이 좀 부드럽죠. 그 대신 고기 넣으실 때는 꼭 두툼하게. 일부러 두툼하게 전 썰어달라 그랬어요. 부탁했어요. 야 근데 요즘에 삼겹살 좀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거기가 비싼 건지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삼겹살 샀는데 와 시장에서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 요즘 여름철이어서 좀 비싼 건가? 와 비싸던데. 어우 그래도 고기는 훌륭하네요. 이제 다진 마늘 안 넣었어요. 김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비싸서 유난히 맛있나요? 오늘 유난히 고기가 너무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머리색이 어저께랑도 다르죠? 내일도 아마 다를 거예요. 색이 이제 보라색이 점점 빠지고 이 회색도 점점 빠지고 약간 브라운 색깔 계열로 가던데. 어머리 김치찜 맛있어요. 촥. 와우 크네.
그죠? 어제보다 많이 빠진 것 같죠? 김치찜 배달시키는데 맛이 없었어요. 벨린이 언니 야식 시키려고 하는데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김치찜? 한식? 근데 저도 김치찜은 제가 하는 것도 맛있지만 다른 데서 한 것도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두 군데 시켜 먹어봤거든요? 이 동네 하는 거? 좀 역시 제가 하는 게 그냥 제 입맛에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해먹습니다. 왜냐면 해먹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렇게 맛집을 더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잠깐만, 배달 온 건 아니겠지? 난 손잡이 이런데? 아니겠지? 아니겠죠, 오빠? 전 먹겠지? 이번 주말은 식구들과 김치찜 어떻습니까? 혼자서 한 입만 미션 알아서 하시는 중. 아니 좀 앞이 또 보이네요. 네, 먹방 방송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긴장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무섭네요. 아, 주부님들은 또, 아하, 김장을 직접 하셔야 되니까, 1년 먹을 그 김장을 해야 되니까, 아하. 아, 진짜 실긴 하겠다. 호잇. 아, 근데 또 이렇게 담가 놓으면 진짜 맛있고, 아. 사먹어도 맛있는데. 밥도 있어요. 국물 자작하게 비벼주세요. 잠시만요. 아우, 국물을 떠먹다 보니까 별로 없네요. 우리 요거까지만 이제 먹고 비비는 것도 새로 떠올게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먹고 자작자작하게 비벼서 먹는 거는 밥을 살짝 더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너무 큰데 이거? 요거는 그냥 쌈인디? 이건 보쌈이네요. 보쌈. 보쌈, 이거 보쌈고기에요. 보쌈고기. 이거 싹 이렇게 쳐. 아, 이건 진짜 제가 해드리고 싶다. 우리 제가 이제 이사를 하니까 이제 한 달 동안은 거의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손님 초대 있잖아, 집들이. 집들이도 이거 다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애들 환장할 듯. 명절 진짜 스트레스야. 아, 좀 있으면 명절이군요. 맞아요. 전부친이랑 솔직히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이 힘든 게 힘들지. 알죠? 뭐 가족들과 있으면 좋긴 하죠. 사실 근데 또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할 순 없어요. 다 친할 순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어디 가서 이제 좀 시댁이나 가서 뭐 친정 가서 전도 붙여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면 또 아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평소에 군부는 별로 안 드시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많이 드셨네요. 그리고 더 많이 웃는 오늘이라 보기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국물을 전 진짜 좋아해요. 국물이 진짜 진국이거든요. 고기에 팍 구운 거. 팍 구워가지고 그 고기 육수 맛이 팍 나는 거. 와우. 김치가 너무 큰데? 전 제가 한 국물은 맛있던데. 맛있게 먹는 비법이요. 비법? 네, 저 말 나랫바는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나랫바는 안 가봤죠? 초대를 안 해주셔서 그렇게 소름 끼치게 친하진 않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모든 동료 집에 가진 않으니까. 오이. 이제 자 이제 마지막을 좀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김치 잘 골라 먹어서 이렇게. 네, 아직까지는 다이아 TV 소속입니다. 아직까지는. 레시피는 더벅이란에 있습니다. 입안에 마이크 있죠? 소리 잘 들려요? 왜냐면 김치에 아삭거림도 있고 고기에 씹히는 소리도 있지만 비계 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꾸덕꾸덕 찹찹 약간 그런 소리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에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도 있고 결이결이님께서 햇님 옷이 못 살아요. 갈비탕 뜯으면서 보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혼쭐 좀. 자랑해요, 햇님. 에이, 갈비탕 먹으면서 식사하실 때는 공부 못하지. 식사하실 때면은 밥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방송 봅시다. 밥을 살짝만 더 같이 살짝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000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건방 떨지 않고 잘할게요.
제가 설빙에서 빙수만 시킨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좀 시켜가지고 그것도 먹으려면 그래도 배는 살짝 남겨놔야 돼요. 몰라겠어요. 또 맛있으면 더 먹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육퇴 끝나고 보고 있어요. 힘들었는데 언니 보고 힐링 중이에요. 오늘도 육퇴 아기 돌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미애는 새로 끓여줘야겠다. 먹고 싶다고 내일 해달라 그러던데. 고기도 살짝. 고기는 다 넣읍시다. 그 국물도 좀 넣으시죠? 이렇게. 어우,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요. 아이, 꾸덕선 소리 어떡할 거야? 여기다 스팸 싹 올려가지고. 이건 진짜 찬밥에 딱 피곤해, 진짜. 이건 식은 김치찌개에다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범우님께서 빙수 무슨 빙수예요? 더보기라는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김계루요? 뭐 나 입 너무 벌렸나봐. 아, 혜민님 참치 김치찌개는요 해주신다고 힌트 썼는데 다음에 또 해먹을게요. 참치 김치찌개도 진짜 맛있긴 한데. 어, 네! 잠시만요! 녹화일시 정지. 오케이. 언니 콘치즈 좀 한 개 가득 넣어주세요. 김종생 김영웅님께서 열투 애청자인데 대학생입니다. 두 달 전부터 PT와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9kg 감량 성공. 감사합니다. 제 먹방 보고 대리 만족이 되셨군요. 언제나 신기합니다. 대리 만족은. 어, 피게. 너무 맛있게 없네. 오늘따라 유난히 행복하네요. 진짜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끓인 김치찌개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오늘이. 저번이 진짜 맛있었는데 아, 오늘이네.
오늘이네, 오늘. 완벽한 조화예요. 고기도 이렇게 부드러운 적이 없었어요. 저 지금까지 김치찌개 끓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씹힌 적이 없었어요. 전 저번이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와, 근데 님들 이거 아시죠? 이거 내일 아침에 밥을 따뜻한 밥에다 이거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얘도 챙겨보는 먹방 있으신가요? 저 요즘에 좀 빠져있는 게 신이님 거. 와, 신이님도 진짜 잘 드시더라. 깔끔하게. 네, 오늘 음방합니다. 오늘 음방은 우리 미애님께서 선곡해주셨어요. 주제는 썸. 썸 타나봐요, 그 친구가. 애인 생기면 난 어떡하지? 와우. 와우, 와우. 신이님 계셨네? 어머! 신이님 먹는 거 보면 그렇게 먹고 싶던데? 요즘, 솔직히 전 신이님을 이렇게 맘내 먹고 안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좀 찾아먹고 있거든요. 옛날 거 보면서. 와, 그분도 진짜 잘 드시는 거야. 그분은 진짜 먹는 거에 비해 진짜 안 지시는 거야. 언니 뼈는 언제 먹을 거예요? 발로 먹어도 될까요? 살짝? 요거 살짝 숨겨놓긴 했는데 이거 살짝 발라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정말 뭔가 든든하네요. 든든하고. 구독자님과의 합방. 구독자님의 합방. 신인님의 합방. 일단은. 왜냐면, 구독자님들하고 뭔가 하고 오나 싶은데, 제가 매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악플 달릴 사람이 아닌데 막 악플 달리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신경이 쓰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반 사람들 못 부르겠어요. 우리 BJ들이나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은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죠? 우리는 뭔가 그래도 욕먹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뭐 이렇게 좀 원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가짐은 있잖아요. 마음가짐은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약간 못 참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먹는 사람이 그냥. 근데 세상에 이렇게 뭔가 얼굴을 드러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욕을 안 먹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다짐을 하고. 왜냐면 나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그거는 뭐 세상의 이치니까. 고기 한번 뜯어볼까요? 얼마나 야들야들할까? 숟가락이 하나도 안 커 보이네요. 아니 입이 커가지고. 이제 오늘 물 한 컵을 안 마시네요. 어머, 물렁 빼었네, 약간. 야, 살 부드러운 것 봐.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드시는 모습이 멋져요? 아우, 감사합니다. 멋지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네. 와우. 진정한 삼겹살이라는 게 느껴지죠? 삼겹살에는 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은. 아, 오늘 이렇게 조금씩 좀 찔끔 남겼네요. 근데 빙수와 다른 디저트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네요. 아, 오늘 정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또 등갈비 같은 걸로 또 한번 또 해볼게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뿅. 녹화.